안녕하십니까, 헌처입니다. 자, 오늘은 저 혼자 마운트 디스어포인트먼트에 산길을 좀 타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시티에서 출발해 가지고 마운트 디스어포인트먼트까지는 약 시티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. 일단은 시티를 거쳐서 마운트 디스어포인트먼트까지 한번 가볼게요. 근데 이 산 이름이 좀 그렇지 않나? 응? 실망스러운 산? 어? 이거 왜 마운트 디스어포인트먼트가 됐을까요? 오늘은 멜번에서 북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어제 미리 유튜브로 이제 지형을 좀 살펴봤는데요. 산 정상까지 도로가 놔져 있는 것 같은데 다 보니까 이제 비포장도로 막 임도식으로 돼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오늘도 물론 이 몸 안에 보호대는 이제 풀로 착용하고 가는 길입니다. 야, 벌써 뭐 단풍이 지고 낙엽이 다 떨어졌네. 낙엽이 다 떨어졌어. 원래 마세돈에 단풍 구경 한번 가려고 했는데 벌써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. 다음에 가는 걸로. 다음이 아니지, 내년에 가는 걸로. 구독해주세요. 자, 바이크를 타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차가 막히는 시간에 차 사이로 이렇게 조금 빨리 갈 수 있다는 거. 이 차간 주행이 이 빅토리아주에서는 합법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차 사이로 차간 주행을 해서 좀 차량이 막히는 시간에 차량보다는 바이크가 더 좀 빨리 갈 수 있다는 거.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잼이 심할 때 이 바이크를 타면은 무지 편합니다. 제가 이 바이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시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티 같이 이렇게 번잡한 데는 이렇게 바이크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빅토리아주는 인도에 바이크를 파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보다 훨씬 이 바이크 유저들한테 법이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. 뉴 사우스 웨일스나 이 남호주나 이런 다른 쪽에는 이 바이크도 길에 함부로 대면 안 돼요. 바이크도 바이크를 파킹하는 스팟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. 거기서만 댈 수 있는데 이 빅토리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풋파스, 인도라고 하죠. 인도 쪽 통행량이 없는 곳에만 바이크를 대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바이크를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시티에 살면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좀 편한 점이 더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. 물론 뭐 간단하게 장보러 갈 때도 차 안 끌고 그냥 바이크에 가방 하나 메고 간단한 장 보러 나가기도 하고 뭐 그래요. 특히 제가 자주 가는 한인마트가 있는데 그 앞이 진짜 주차 전쟁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장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바이크를 끌고 장을 보러 갑니다. 방금도 이렇게 차 사이로 쭉쭉 나와서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빅토리아주가 이 바이크 유저들한테 법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. 또 하나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면에서 찍히는 속도 위반 카메라나 신호 위반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벌금 딱지 찍힐 수가 없어요. 앞에 번호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만 이렇게 넘버 플레이트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네,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
이런 카메라들이 정면에서 찍히는 카메라들은 바이크 유저들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. 네, 물론 이 빅토리아주에 이렇게 뒤에서 후방에서 찍히는 속도 위반 카메라도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무턱대고 속도 위반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보세요. 이렇게 차가 줄줄줄줄 막혀 있는데, 앞에 가는 자전거나 저는 뭐 그냥 간다 아닙니까? 여기서도 제가 살짝 앞에 나와가지고 신호를 기다릴 수 있어요. 아, 딱 이제 드디어 시티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 시드니 로드인데, 여기서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M31번을 타고 그냥 11시간 동안 쭉 직진을 하면은 시드니가 나와요. 예. 그래서 길 이름도 시드니 로드인 것 같습니다. 야, 날씨가 아까 좀 꾸리꾸리 했는데, 다시 또 날씨가 또 좋아지고 있네. 자, 보세요. 호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데, 거기다 높은 지형도 없어가지고,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냥 저 멀리 몇십 킬로까지 그냥 다 보입니다. 예, 호주가 한국이랑 다른 점딱 보면은 신호를 겁나게 잘 지켜요. 신호도 잘 지키고 속도도 잘 지키고, 가속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. 진짜 거의 가속 안 해요. 이 시골길 이런 데 달려도 보면은 200km 달려도 되고, 막그 정도로 길이 잘 나와 있는데, 아우, 딱 100km 맞춰서 다닙니다. 내가 오늘 산 탄다고 위에 자켓을, 이 캠핑용 자켓을 입고 왔는데, 이게 재질이 고어텍스 재질이에요. 와, 근데 엄청 따뜻하네. 일단은 라이딩 하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, 야, 이게 가죽 자켓 입을 때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, 지금. 야,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. 아까 솔직히 시티에서는 너무 안 달리니까 더웠거든요? 아, 오늘 온도가 14도인데 전혀 춥지 않습니다. 아주 그냥 시원해요, 지금. 지금 원래 가죽 자켓 입고 이 정도 속도로 달리면은 조금 으슬으슬 해야 되거든요? 근데, 야, 이 고어텍스가 좋긴 좋네요. 하나도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, 지금. 이 사이즈도 살짝 크게 나와가지고, 제가 이거, 라이딩 안모, 이거 보호대 차고, 입기도 엄청 편하고, 좋네요. 30불밖에 안 줬는데, 잘산것 같습니다. 이야. 자, 속도 110. 호주에서는 제일 빠른 속도 구간이 110입니다, 110. 한국은 102 최고잖아요? 호주는 110. 역시 이런 시골까지 나와줘야지, 아, 이 뷰도 좋고, 라이딩하는 맛이 있습니다, 야, 아우. 자,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지고 있습니다, 이제. 마운트 디스 어포인트먼트로 가는 진입로에 거의 다가가고 있어요. 지금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한 3분만 더 가면은 마운트 디스 어포인트먼트로 가는 진입로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야, 오늘 바람 한적 없네. 보면은 나무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. 바람이 없다는 소리죠. 야, 여기 내가 처음 와보는 또 마을인데 공사를 하고 있네. 아, 도로가에 빠져나온 나무들 제거하는 거 그거 하고 있구만. 자, 200m에서 좌회전 들어가겠습니다. 구독해주세요. 네,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길을 몰라요. 자, 제 목적지 내비의 신고는 끝났고, 아, 요번에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새로운 앱이 나왔습니다. 이게 보시면은 빅토리아 주에 있는 뭐 캠핑 사이트나 오프로드
길이나 이 트레일 바이크들 다니는 거, 다니는 길, 이 와일드라이프 뷰잉 포인트 이런 것까지 쫙다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보면은 마운트 디서포인트먼트랑 킹 레이크 사이를 지나가는 이 산길로 지나가는 이 시닉 드라이빙 이 코스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를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노스 마운트 로드. 맵에서는 노스 마운트 로드를 쭉 따라가다가 사우스 마운트 로드로 가면 된다는데, 일단은 맵을 따라 쭉 가고 있습니다. 이 주정부에서 새로 나온 앱이 엄청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당연히 뭐 위키캠프 같은 유료 어플리케이션이 정보나 뭐 뷰잉 포인트나 이런 뭐 사진들이나 올라와 있는 게 아직까지는 훨씬 많아. 이게 주정부에서 나온 거는 아직 앱 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 이제 사용한 피드백이나 이런 사진들이 정보가 낮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적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아직 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앱이 상당히 잘 나와 있는 앱입니다. 어우, 벌써 뭐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 것 같네. 네,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앱에서 가르쳐 주는 길을 따라서 라이딩을 나갈 거예요. 한 군데 구간이 4월 드라이브 차들만 갈수 있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 길만 제가 살짝 우회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 앱에서 가르쳐 주는 길로 오늘 라이딩을 한번 돌 예정입니다. 이 앱이 정말 잘 나와 있는 게, 위키캠프나 이런 데는 캠핑 장소나 이렇게 뷰잉 포인트만 가르쳐 주는데, 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을 다닐 수 있는 드라이빙 코스, 오프로드 코스, 이렇게 길을 자체를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줍니다. 그래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. 야, 지나다니는 차들이 하나도 없네. 이쪽에 가면은 여기 보이시다시피 왼쪽으로 빠지면은 4월 드라이브 트랙이 나온답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상당히 상세하게 이제 길을 위주로 알려져 있어요. 이게 길 자체가 unnamed,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도로인데, 뭐 여기 보시면은 4월 드라이브 차량만 갈수 있다, 아니면 2월 드라이브 차량도 갈수 있다. 네, 이런 식으로 길의 난이도를 알려줘서 처음 그 도로를 접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있는 좌표도 다 알려주고 하니까 참 좋네요. 자, 마운트 디스어포인트먼트. 자, 여기도 4월 드라이브 차량들이 진입하는 트랙입니다. 우오 쉣. 오. 야, 여기서부터 이제 다 비포장 도로네요. 야, 비포장 도로인 거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막 밟고 가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.